But you didn't think that I'd come back to life. 애착 선글라스인가 봐. 탑건 탑건. 아 멋있어. 안녕하세요. 저는 2010년도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있는 공군부대에서 현재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동주 상사라고 합니다. 우와! 생명을 구하시네. 아, 진짜. 코로나 백신도 그렇잖아요. 일을 하시는구나. 전투보다도 사람 살리는 게 주 업무신가 보네요. 아무래도 그것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. 오, 뭐지? 오, 저 비행기로 가시는 것 같은데? 뭐지? 엄청 큰데? 이거는 여객기 아닌가? 대우 공중기동 비행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KC-330이라는 항공기입니다. 내대꾼이래요. 엔진 하나당 한 2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야, 2천억? 2천억? 4천억. 양쪽 날개 4천억. 와, 정말 가늠이 안 되는. 저는 이제 KC-330 공중급유기를 탑승을 하면서 여러 항공기들에게 공중 위에서 이제 연료를 보급을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. 에? 오, 연료를 육지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? 연료를 하늘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지? 이게 뭐 호스를 이렇게 던지지 않을까? 받아! 아니 블루투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. 하늘에서 어떻게 돼? 공중이라 그랬잖아. 공중이. I'm a crazy hero. 생명 줄이구나. 오, 이런 사람 처음 봐요. 이게 돼? 저희 공중급유 통제사는 구미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피급유기들과의 연결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공중급유기 도입을 할 때 이제 급유 통제사라는 직책이 새로 생긴다. 그래서 급유통제사라는 직책에 대해서 도전해볼 사람을 구한다라는 공고가 이제 공군 안에서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해서 이제 지금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오, 원래 학생 때 이러셨구나. 어? 학창시절 맞죠, 그쵸, 우리가 생각했던. 오, 완전 멋있어. 진짜 멋있어. 쉽진 않았죠.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선배도 아무도 없으니까 길라잡이도 없고 어쨌든 원하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합니다. 그럼 공중급유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? 사실 미 공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중급유 훈련을 수행을 하곤 했었는데 네. 이제 현재는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. 같은 보직이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분 정도 현재 계시는 거예요? 상세한 인원 내용은 아무래도 비밀이라고 생각해요. 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. 우와, 진짜 정말 비밀이 몇 개세요? 야 무슨 소개팅이냐? 아니 그게 아니라. 선보로 나오셨어요? 아니요. 아니야. 어머 나 팩트 어디 갔니?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도? 아 저는 그거는 결혼했으니까 안 비밀. 와! 나가주세요. 아, 뭐 나 우리 나가라 그래. 우리 게스트분인데. 아, 나가주세요. 아, 죄송해요. 탑건! 와! 오호! 센터! 와! 선글라스 끼고 작업을 해야 돼요? 아무래도 그게 멋있죠.
공중급의 업무를 수행을 할 때 입체 영상으로 이제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. 3D 안경을 쓰고 임무를 수행을 해요. 그냥 선글라스가 아니구나. 네. 쉽게 생각하시면 영화관 같은 데 가시면 3D 안경 써야지 보실 수 있는 거죠. 우와. 진짜 크다, 진짜로. 야, 진짜. 저게 어떻게 하늘을 날지? 그거 진짜 신기하지, 그치? 저도 나도 항상 신기하네. 맨날 신기해. 어떻게 나도 못 나는데, 지금. 시간 01, 레디 포 테이크 아웃. 이제 임무하러 가는 거지, 임무? 많이 떨리죠. 많이 떨리고, 그리고 지금도 떨립니다. 왜냐면 항공기가 굉장히 무거운 물체끼리 만나는 거잖아요. 이제 공중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쇳덩이와 쇳덩이끼리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약간만이라도 잘못되면 항공기 손상으로 이어지거든요.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무섭다. 마이 플라이 레벨 160 when clear your flight level 150 take and 2. 멋있다.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진짜. 우리가 가는 길을 서로 통일을 시키되 서로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. 대형을 유지하는 상태로 비행을 하면서 공중급유가 필요한 항공기들을 순서대로 불러오게 됩니다. 아해 비주얼. 오 간다. 기름 받으러 간다. 어디에 꽂아야 돼? 저게 구멍이 사이즈가 얼마네요, 지금? 10cm 정도. 네? 저 구름이가? 네, 손바닥 넓이 정도.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. 뛰면서 바늘에 실넣기. 어, 맞아. 아, 그런 느낌이야. 이 정도. 거의. 그렇죠. 와. 어, 이거 신기해. 실제 비행기들이죠, 지금? 네, 실제 비행기들이. 어,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아. 클리어 컨택. Contact. Wow. 야, 저게 공중에서 된 거라고? 멈춰 있는 화면 아니잖아요. 멈춰 있는 화면이 아닙니다. 대략 5에서 10분 정도면은 항공기 하나를 가득 채워줄 수 있습니다. 와, 빨리 된다. 5에서 10분. Disconnect. 급유가 끝나고 나면 해당 항공기들이 저희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기들 본연의 임무를 하러 가게 됩니다. 공중에서 급유를 받게 되면은 집에 돌아가야 할 연료를 남겨야 된다는 부담이 없이 언제나 마음 편하게 저희에게 와서 급유를 수행을 하고 나면 얼마든지 작전 시간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무거울수록 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더 무겁게 날 수가 있습니다. 든든하다 뭔가.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. 좀 더 훗날에 누군가가 공중급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라는 사람이 떠오르면 굉장히 영광이지 않을까.